살아가기 싫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냐고! 니네들을 더 고생 안 시키려면 시간 끌지 말고 내가 가는 게. 아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아빠 보는 앞에서 내가 먼저 확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아빠 딸 죽이고 싶으면 아빠 마음대로 해. 아빠가 살면 아빠 딸도 살고 아빠가 죽으면 아빠 딸도 죽을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어? 결혼 전에 뭐 하고 이제? 너 진짜 은혜령 씨를 가. 원장님 잘 모시고 학회 참석 잘 하고 연수 마치고 보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그럼 학회 출발하시는 원장님 붙들고 사돈이 과실치사 유죄 판정 받았습니다 하라는 거야? 뭐야? 진구 때문에 깡패 형사에 드나들고 어? 온갖 구설수에 시달렸을 때 병원 꼴 몰라? 그래서 원장님이 또 한 번 병원 근처에 그 형사 드나들면 그게 누가 됐든 그날로 끝장이라고 하신 거 알잖아. 너 그거 알아서 숨긴 거 아니야? 제가 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시끄러! 너 입도 뻥긋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봐. 은기한 씨 치료 중단되면 안 됩니다. 딸이 결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가보라고 했잖아. 아, 추운데 뭐하러 나와? 아버님 가시는 거 배려고요. 아, 안에서 다녀오세요 했으면 됐지. 감기 들어서 들어가. 아니에요. 차 타시는 거 몰라요. 그럴래? 넌 웬일로 벌써 일어났어? 아, 아버지 가시는 거 배려고요. 차 타시는 거 볼래요. 이런 싱거운 녀석. 간다. 예. 아빠가 죽으면 해결된다는 게 자살을 생각 중이라는 거 맞죠? 그쵸, 선생님? 에, 그 뇌출혈의 후유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언어장애, 기억상실, 치매, 뭐 우울증. 그런 병들이 차례로 다 생긴다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버님의 정신과적 진단이 우울증인데 그 원인 스트레스가 해결돼야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죄책감을 느끼시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뭐 용서, 위로, 관계 개선 등이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최덕희 형제가 아빠를 고칠 수 있단 말씀이세요? 아, 뭐 최덕희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데려올게요. 우리 아빠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할게요. 반드시.
언니 결혼 운운 좀 하려더니 치 말만 하고 가네. 엄마가 누나네 가자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뭐한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뭐라고? 아빠가 얼른 죽는 게 우리를 위하는 거래.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된대.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지고 누워 있어야 되나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하면 행운이신 거예요. 병원 빨리 오셔서 조치 빨리 취하셨죠? 휴유증 적으시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계속 이러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애들이 대소변 받아내는 건 아니죠?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시진 못할 거예요, 얼마 동안은. 우리 애들한테 그 고생 시키면 차라리 죽는 게. 뭐라고요? 아빠 절대 혼자 두지 말고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오빠가 수고 좀 해줘. 근데 넌 어딜 가는데 그렇게 비장해? 형제 만나러. 뭐? 오빠 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왜 못 가게? 아 왜 무조건 데려오지 말래? 부원장님이 언니부터 치료하랬는데. 악연은 안 만날수록 좋은 거고 걔네들 봐봤자 아빠도 괴롭기만 해. 안 괴롭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네가 하긴 뭐래. 그랬다 또 사고나 치지. 내가 무슨 사고를 쳐? 이 일의 발단이 누군지 몰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클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보라가 종석이 좋아한 데서 간 클럽에 거였잖아. 클럽에 간 게 발단이 아니라 공부도 못하는 게 미국 연수를 간 게 문제지. 미국 안 갔으면 종석이니 보라랑 클럽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아빠 죽으면 해결된다 처리할 일도 없고 네 잘난 어학연수 때문에 쳐들인 돈도. 관두자. 울긴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시 원사복귀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뭔 수로? 할 줄 아는 거 돈 쓰는 것뿐인 게. 어떻게든 쓴 돈 토해내고 후진 집으로 이사 안 가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해와. 해온다고 내가. 됐어. 만들래. 너희들은 오합지존들이면 모르더야. 그냥 오합지졸이다. 졸. 보컬을 보강하면요? 보컬? 그러면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뭐 어쨌든 수고들은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엠마,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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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웃기. 네? 성실함도 정도가 있지. 너 무슨 바닥이랑 왼수전이야? 그렇게 팍팍 닦으면 빵꾸한다, 빵꾸! 응? 에휴. 너 칭찬한 거야. 그만하고 퇴근해도 된다고. 아. 여보세요? 네.
아, 은천영 씨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이리 줘. 너 아르바이트 가야 되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자리 났는데 형 만나서 같이 가려고요. 뷔페 설거지는 완전 중노동인데 딴 거 하시더니 굳이 그거를. 혁기 형 노래 잘하는데. 아, 그럼 혁기 노래 잘하지. 가수야, 가수. 형, 그럼 우리 보컬로 쓰자. 우리 보컬만 보강되면 클럽은 물론이고 일할 때 많아. 요즘 룸사롱들이 재즈바로 많이 바뀌었대. 지금 빨리 일 안 잡으면 다 놓친다고. 혁기 한번 꼬셔봐야겠다. 아, 근데 걔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가지고. 설거지 하는 거보다 세 배는 더 벌걸? 그 말하면 할걸요, 아마? 어, 좋아. 그 작전대로 가자.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이 아가씨가 장난하나? 아니 누가 카드로 로또를 사요? 아니 요즘 세상에 카드 안 받는 데가 어딨어요? 딴 나라에서 살다 왔나? 아니 돈으로 내요. 이미 뽑았으니까. 나 진짜 아르바이트 가야 돼. 아, 사진 한 장만 찍혀주면 준다니까요. 내 사진은 찍어서 뭐하게. 올리려고요. 내 남친 팔뚝 죽이지. 뽀빠이 부대 출신이야. 제목 따라서. 나 뽀빠이 부대 출신도 아니고 네 남자친구. 아, 그럼 제목 바꾸지 뭐. 내 남친 될 남자 팔뚝 죽이지. 뽀빠이 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누루. 서야 장난 그만 치고 오죠. 아,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내가 4차원이라 남친 생기긴 글렀다고 그래서 봐라 나도 이런 팔뚝 있다 확 까겠다는데 누가 하나 협조를 못 해주냐고요. 오빠 친구가. 아, 얼른 한 장 찍읍시다. 남자답게. 너무 빼도 우습지.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응? 그럼 얼굴은 찍지 말고 해만 줘. 알겠어요. 오케이. 팔뚝 포즈 스타트. 자. 양쪽 다. 빨리 자.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움직이지 마시고. 자,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 둘, 셋. 다시 한 장 더, 다시 한 장 더. 자, 힘 주시고, 힘 주시고, 힘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실례합니다. 어서오세요, 사부인.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플스 본게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주십사 청해서 오신 건데 실례는 무슨 실례예요. 어서오세요. 저희가 그냥 이러고 삽니다. 아유, 그냥 이러고 사시다니요. 대걸이 따로 없는데요. 와, 이렇게 넓으니 저희 식구까지 들어와 살아도 문제 없겠다 싶어집니다. 드려. 아, 이거 누나가 밤새워서 만든 이바지 음식입니다.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저 정성은 둘째가라면 억울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휴, 이게 팔이 뻐근할 정도로 무거운 걸 보니까 별거 별거 다 해오셨나 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요거저거 조금씩. 요즘 세상에 손수 이바지에서 보내는 친정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새애기가 엄마를 닮아 저렇게 참한 거네요. 오. 좋다. 어? 여기는 오붓하게 신혼 공간으로 꾸며주셨구나. 신혼방은? 이쪽이야. 내가 와가지고 묵을 만한 방은 어디야?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그럼.
데서 살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빠 엄마가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 너무 미안해. 울지 마. 엄마. 엄마 얼마 나까지. 알았어. 안 울게. 잠은 잘 잤니? 좋은 꿈 꾸고? 자리를 떠서. 근데 체력이 왜 안 왔어? 몰라 어딜 갔는지. 훈영이 말로는 뭐 쓸데없는 짓 하러 갔대는데 뭔 말인지. 초면에 실례했습니다. 미국에서 다 빼먹고 온 카드라 현금 서비스가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뽀빠이부대 출신이세요? 웃기도 하시네요. 웃기거든요. 잘 마실게요. 네. 오랜만이다. 제일 좋아하는 이 집 커피 정신없어서 한 잔도 못 마셨어요. 한 달도 넘게. 최덕기 씨 진짜 미웠는데 그렇게 돼서 저도 마음 아파요. 진심이에요. 근데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믿는 거 맞죠? 우리 아빠가 그랬을 리 없다는 거 나만큼 우리 식구들만큼 믿는 거 맞죠? 네. 근데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게 증거나 증인이 있지 않는 한 형, 형이 설명해드려. 부검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무죄를 입증하거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물증이든 증인이 나서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대생처럼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법대생 맞거든요. 온 동네 다 법대생이네.